저희는 이제 도착을 했고요.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맹그로브 나무들입니다. 바다에서 산 유일한 나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근처에 있는 작은 섬에 가서 석양을 봅니다. 선셋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비가 왔거든요. 비가 오는 날은 구름이 깨끗하기 때문에 더 멋있는 선셋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보니까 이거지 맹그로브 나무랑 맹그로브 나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변 쪽입니다. 여기를 한 3분 정도? 2분 정도 그러면 해변이 나옵니다. 보러 가시죠. 야, 경관 좋네요. 아, 여유롭게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휴식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선셋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12시부터 온 분들도 있고요. 2시부터 온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4시, 저쪽 4시에 온 사람, 늦게 온 사람도 있고. 아, 조용하고 깨끗하게 잘 유지된 비치네요. 사람들이 망중하는, 즐기고 있습니다. 요 근처에 라사리아라고요. 5성급 호텔이 있어요. 그 비치랑 연결되어 있어요. 5성급 호텔의 비치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어요. 코타키나발루에 자유형 오시면 이런 거 찾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이 아주 많거나, 근데 여기는 새로 떨어진 데인데 좀 새롭게 개발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모르고, 2년 전에 된 곳이라고 하는데, 해변이 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네요. 이런 곳이 있었는데, 해변 부채에 먹을 걸 팔아요. 라면도 팔고 음료수도 파는데 가격은 좀 비싼데 보시면 꽤 비싼 편은 아니에요. 코코넛 3,000원, 위치 700원, 캔 1,000원, 난 800원, 술이 3,000원. 이게 잔틱을 들고 나면요 걸어놔요. 걸어놓고 마르면 가져가 가는 거예요. 원래는 천연 염료를 쓰는데 아마 천연 염료는 아닐 거예요. 여기서 전통 공연 하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전통 북이랑 옷인데요. 예. 여기서 소수민족이랑 사수길이네요. 맹그로브 나무가 그 보통 나무의 한 5배 정도 그 산소 발생량이 그리고 3배 정도 나쁜 공기를. 예. 여기가 이제 카약을 타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이에요. 물살이 그렇게 이렇게 바나나 보트 타는 것도 세지가 않아요. 아기자기하게 로또를 많이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카약을 타는 곳이에요. 이것도 이제 무료랍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넓게 해놨네. 그래서 그 토끼들랑 같이 놀라고. 와, 널찍하게 해놨네요. 천천히 바닷바람 맞으면서 예,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가지 자기 나름대로 가지각색에 즐기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람들이 선셋을 즐기고 있습니다. 야, 오늘은 태양이 동그랗게 잘 보이네요. 달걀처럼.
아, LG 카메라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도요 괜찮고요. 깨끗하고, 아, 모래도 정말 고와요. 아, 수영도 하면서 선셋을 즐기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다에 앉아서 선셋을 즐기는. 네. 여행 오면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케줄에 쫓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멍 때리는 자연 속에서. 아, 바람도 시원해요. 습기도 그렇게 높지 않고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늘이 있고 바다가 있고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도 이렇게 안 세고 바다에서 노시는 분도 있고, 아, 잠시나마 지친 마음을 풀 수 있는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끝냈는데도요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그 해변 저 모래 위로 사진을 찍으면 와, 또 멋있는 그림도 나와요. 아, 여유롭게 해변과 선셋을 바다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진 찍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다음에 저희 식사하러 고고고. 해변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면 한 5분? 여기 식사하는 곳입니다. 아, 모기가 별로 없어요. 파리도 없고 하나도 안 물렸어요. 나 코타키나 말레이시아는 파리 모기가 별로 없어요. 파리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달 동안 거의. 그리고 식사류를 보시면 밥, 뭐 가지 같은 거. 네, 여기 아, 홍신차에, 아, 여기 유명한 야채입니다. 아, 여기 현재 물고기, 여기 돼지고기, 고기류, 어스, 닭, 야채류, 먹을만 합니다. 이러면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고요. 한 마리 푸는 거 있잖아요. 치킨이고, 계란 같은 것 같아요. 김치도 있네. 오 마이 갓. 야채류입니다. 과일도 있고, 바나나 튀긴 거네요. 아, 떡, 떡도 있네요. 빵이구나. 아, 카야잼 바른 빵. 네. 커피랑, 아, 티가 있습니다. 이제 저녁이라서 이제 좀 있으면 파이어플라이 반딧불을 보러 갑니다. 그 전에 식사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이렇게 막 쫓기지 않아요. 천천히 즐기면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되게 천천히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유 있게. 볶음밥이랑, 아, 볶음밥이랑 맛있고요. 홍신차에랑 생선이랑 김치랑 계란 이렇게 해서 시켰는데 맛을 보겠습니다. 했고요. 아, 맛 괜찮았습니다. 요 정도면 상위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다녀왔지만 입에 되게 맞아요. 향신료도 적게 쓰고 음식 퀄리티가 좋습니다. 다른 곳에 제가 먹어본 곳에 비하면 보통 좋으면 요 정도입니다. 좋은 치킨하고요. 사람들 이제 틈틈이 나눠서 이제 그 반딧불을 보러 갔습니다. 저희도 좀 있으면 이제 파이어플라이를 아마 웬만한 사진기로도 안 찍혀요. 조금 보고 감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치 먹었는데 와, 맛있더라고요. 아, 김치 맛있고 밥도 맛있고 야채 꽁신차이라고 여기 야채도 좀 비싸거든요. 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료수도 커피도 있고 차도 있고 물도 있고 주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일 수박 또 달고 맛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보면 마지막이 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이제
파이어플라이를 보러 깊은 곳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하늘도 별이 많이 보이고요. 보이지만 이렇게 정글을 밤에 조용한 정글을 보트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천연의 자연 속에서 별을 보면서 예, 조용히 배를 타고 다니는 기분이 예, 바람도 솔솔 불어오고요. 이거 자체만으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또 반딧불도 보고 이게 물속에 이렇게 뭐랄까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예. 그것도 보고 예. 이렇게 보고 이제 천천히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와, 정글 탐험 같은 배를 타고 지나고 있는데요. 아, 안 찍혀요. 이거 웬만한 카메라로는 안 찍힙니다. 이게 되게 아쉽습니다. 네. 아,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하는 투어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편안합니다. 자연 속에서 배를 타고 다니는 느낌. 바람도 불어서 이렇게 안 덥고요. 모기도 없어요. 네. 야, 네, 이제 한 편의 영화가 끝나고 이제 도착합니다. 이거 타실 때 하나의 영화를 보신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사진보다 이 자연의 감동을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동은 네, 사진으로 담기 힘듭니다. 네. 네, 가슴 속에 이 자연 속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말로 형언하기 어렵네요. 예, 그런 편안함? 예, 원시 자연 속의 그런. 아, 모기도 없어요, 여기. 아, 하나도 안 물렸어요. 예, 참 신기해요. 파리도 없고. 예, 오늘 투어와 바다와 선셋과 그리고 맛있는 점심과 아, 그리고 푸딩과 예, 모스크와 핑크 모스크. 예, 되게 알차게 보냈습니다. 버킹 투어. 경도. 만겐. 네, 보여줬습니다. 시티투어와 함께 되게 고맙고요. 혹시 이 투어가 관심 있으시면 이분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되게